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네, 어쿠스틱도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이거는 이소라님의 명곡 바람이 분다에 나오는 명가사 중에 하나죠. 그렇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사가이자 그리고 그 이소라의 곡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의 곡인데 거기서 이제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라는 그걸 처음 들을 때 정말 가슴이 쿵 하고 떨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뒤통수 맞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얘기.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시간을 같은 무언가 모든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지내온 사람들도 그 모든 추억이 서로에게는 다른 무게로 다른 방식으로 적혀가고 있다는 거를 그 한 줄로 딱 표현해내는 그 한 줄로 그게 표현이 되잖아. 딱 그걸 듣는 순간 정말 쿵 하잖아. 다들 가슴이 쿵 떨어졌을 거라고 그걸 들으면서. 추억은 다르게 적힌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누는 저를 좋아하지만 저는 이누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이것도 지 생각이네. 지 생각이래. 내가 뭔 말이야? 우리가 지금 한 5년, 6년을 같이 리뷰를 해오면서 서로 계속 다르게 적히고 있어요. 이미. 이미? 이미라고 해야지. 이미 봐. 듣는 것도 다르게 듣고 있어. 이미 봐. 다 다르게 적히는 거지. 이미라고 했지만 난 님이라고 적고 있다. 다르게 적힌다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이제 소통을 하면서 그 모든 그 감정의 무게가 같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뭐 한쪽이 한쪽을 친하게 생각하는 것과 그 반대의 그 감정의 크기가 완벽하게 맞는 경우는 진짜 정말 드물고 그렇다 맞아요. 보니까 베프라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친구라고 하는데 나는 이 사람을 나한테 베프인데 이 사람은 나를 베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또 서운한 맞아, 일이 맞아. 없죠. 내 마음과 같았으면 하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밸런스가 참 잘 맞는 거는 엄청 축복을 받은 관계고. 아, 그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히 그런 것들을 잘 맞춰야 하는 것은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는 오히려 되게 서로의 그렇죠. 그런 감정을 잘 조율하고 양보하고 더 노력하면서 그 밸런스를 비슷하게 맞추고자 하는 노력이 늘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렵죠. 쉽지 어려워요. 않아요. 정말 네. 어려워요. 엄마 아빠랑도 맞추기 힘든데. 맞아요. 네. 뭐 아무랑도 못 맞추지 뭐. 그렇죠. 그리고 너랑 안 맞아. 다르게 님이로 적혀. 아니 난 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님이라고, 님이라고 적어? 난 님이라고 했는데. 이누님. 아 그런 님. 이누님이. 아 이누님이. 우리 명함님이. 다르게 나쁘네. 적히네. 자, 이 다르게 적힌 이유를 기타에다 적용해 보세요. 왜 그걸 왜 나한테 던져요? 네 건데. 나 몰라. 먼저 선공. 내가 던졌잖아. 선공 필승.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똑같은 기타에다가 색깔만 바꿨어. 근데 사람들이 느끼기엔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뭔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는 걸로 기타 사운드는 데칼에서 온다. 데칼. 눈으로 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친다. 하잖아요. 그리고 안경 쓰면은 소리도 좋게 들리는. 잘 들죠. 안경 쓰면 소리 잘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사람들의 그 감각은 완벽하게 그게 객관적인 게 아니고 뇌가 착각을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뭐 감각을 혼동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오는 그 시각적인 효과가 이 사운드를 우리가 생각하는 데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마감이라든가 그냥 저 블랙탑의 그 색상 말고는 디자인 디자인적인 측면 말고는 사운드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저희가 아직 확인된 바가 없어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저희가 무슨 마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목재의 그런 뭐 에이징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서 차이를 발견하면 저희가 다시 한번 요거는 네. 업데이트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 자체는 솔직히 좀 이뻐요. 왜냐면 끝에 이제 이 스프루스가 딱 보이면서 네. 좀 이쁘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마감이 이제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느낌이 좀 밝아지니까. 그렇죠. 좀 이쁘긴 해요. 원래 약간 검은 소가 일을 좀 더 잘하죠. 느낌이 어떤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했을 때 약간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도. 도대체 무슨 소? 아 검은 소 일을 더 잘한대. 자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흑마랑 적토마랑 어떻게 더 잘 달려? 자 봐봐. 그 시골에서 깐둥이랑 누렁이 있을 때 뭐가 더 귀여워? 누렁이가?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45만원이고요 15만원이 더 비싸죠. Made in USA. 전장은 104.5cm, 무게는 2.04kg, 두께는 109mm, 구프레티 뜰레는 75mm입니다. 뭐 무게는 이게 30g 더 많이 나가긴 하는데 거의 뭐 오차범위 안에 있는 그런 차이고 나머지 뭐 길이들은 거의 다 똑같이 나오네요. 쉐입 그랜드 퍼시픽 17 쉐입이고요. 상판은 시트카스 플러스,
오반콜 축구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색깔이 조금 더 밝아요. 네. 매트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헤드머신 테일러 니켈 헤드머신 앞쪽으로 돌아와서 블랙 터스크넛의 미카르타 새들 너트 너비 44.45mm, 지판과 브릿지가 유칼립투스, 스케일 길이 648mm, 20프렛까지 전부 스펙 동일합니다. 스트로크 먼저 들어볼게요. 스트로크 먼저 들어볼게요. 네. 상으로는 이게 조금 더 화사하고 좀 더 발랄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요걸로 비교하지 말고 우리 이 열린 걸로. 요새 아. 그 이 열린 거 안 쳐주면 밑에 열린 거 쳐달라고 계속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무조건 쳐주셔야 돼요. 이제. 알겠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다른데? 왜 다르지? 얘가 그 미들 하이에 그 우리가 그 테일러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약간 단단하고 약간 덜 퍼져 있다면은 얘는 거기가 좀 낮고 위에가 좀 더 확 네, 화사하게 네. 나오고 맞아 좀 달라. 이게 스프루스가 다른 스프루스인가? 아니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죠. 얘는 그냥 시트카 스프루스, 둘 다 시트카 스프루스인데 역시 사운드 다른데? 흑합. 아니 좀 더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운드가 약간 좀 더 네, 날개단 좀, 느낌? 네. 얘는 좀 더 미들이 좀 더 강조된 느낌이고 딱 맞아요, 중간 맞아요. 그치? 맞아요 맞아요. 미들 쪽이 딱 꽁꽁한 느낌. 그리고 여기가 좀 가라앉아 있고 맞아요. 얘는 이게 이렇게 날개가 달린 느낌이야. 네 맞아 날개 달린 느낌 맞아요. 흑채 뿌리면 좀 젊어 보이긴 한데 흑탑 흑채 뭐 잘한다. 아니, 이게 조금 더 요 애가 안으로 몰려 있는 느낌, 얘가 약간 바깥으로 퍼져 있는 느낌. 네 맞아요. 아 저기 핑거 사운드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네. 스트로크의 강점이 더 네, 좋은 것 같은데. 얘는 약간 살짝 이렇게 분산되는 느낌이고 얘는 맞아요. 가운데로 이렇게 싹 모이는 느낌이라. 맞아요. 스트럼이 이게 조금 더 스트럼 할 때도 확실히 장점이 있어요. 한 번 더 쳐보고 싶어. 차이가 많이 나. 많이 나. 오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 블랙탑. 이거를 할 때 무슨 공법이 있나?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가? 뭔 토레파이드라도 한 건가? 이거 그냥 뭐 토치질한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색을 있지. 색을 칠한 게 보이게. 아니고? 이게 가격을 다르게 하되 뭔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더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EQ 대역이 좀 더 확장되어 있는 듯한 그런 맞아요, 사운드였고요. 자,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아카스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카스케로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러브송이나 이번 시간에 아카스케로나 전부 다 약간 그런 아르페지오에서의 그런 좀 디테일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었는데 러브송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되게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로 잘 나왔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카스케로를 쳤기 때문에 좀 더 그런 예쁜 그 하모닉스 사운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강조가 되지 않았나. 근데 실질적으로 플레이 할 때도 하모닉 소리가 좀 잘 나요. 네, 조금 더 좀 확장된 확장된 EQ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 블랙탑과 그냥 일반 탑, 황탑, 흑탑의 차이를 제가 오늘 좀 느껴봤는데요. 황탑 좀 기분 나쁘다. 이상하다. 황탑 뭔가 이상하다. 황탑, 흑탑. 자, 오늘 이렇게 흑탑을 흑조로 또 들어봤고요. 또 일자라는 흑우, 귀여운 흑구, 흑채까지 나왔어요. 흑채까지 나왔고. 자,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좀 의심을 했었어요. 그것에 대한 어떤 돈을 더 지불하고 저런 디자인으로 같은 소리를 쓴다면 굳이 15만 원까지 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디자인만 바뀐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영한 느낌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흑채를 뿌리면 조금 더 젊어 보이긴 한다만 이라고 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점점점이야? 이렇게 다르게 적혀? 알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이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운드 차이 모르겠는 흑우 업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흑우 업제. 네. 자, 점수 몇 뜨면 8.5, 8.5입니다. 자, 아무래도 뭐 그 점수가 올라가 반등을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고 이미 그 가격이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깎을 수도 없는 뭐 위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뭐 블랙탑이 더 좋았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아르페지오는 또 블랙탑 황탑이 좀 더 그 강점이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뭐 취향 차이인 부분이라 자 이렇게 뭐 흑탑 황탑 차이를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아예 탑이 다른 걸로 갑니다. 이제 탑이 시트카 스프루스가 아니고 트로피컬 마호가니로 가면서 하드우드가 되죠. AD27입니다. 27. 네. 네, 다음 시간에 마지막 아메리칸 드림 세 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